박나래 씨가 민감한 그 부분 좀 건드리는 게 있어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게 있잖아. 뭐 근데 내가 볼 땐 요거 말고도 또 있거든요. 기자회견까지 하는 종. 안녕하세요. 한혜TV의 의정부 한혜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지난 영상에서 우리 연예인 박나래 씨의 사주를 봐주셨었잖아요. 아, 그때 그 사촌 언니랑 이야기하고 물어봤던 네. 거? 네, 네. 근데 요즘 박나래 씨가 네.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. 왜? 남성분에 대한 이런... 19금? 네, 19금. 네, 그런 걸로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... 좀 욕을 드시고 있다? 네. 알겠어요. 좀 잘 풀릴지 공수점 받아볼게요. 근데 일단 공수로는 올해 박나래 씨가 전성기거든. 구독과 좋아요는 한혜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만. 박나래 씨 원래 대상을 받았나요? 네, 대상 한번 받았어요. 받았어요? 네. 그러면은 올해도 박나래 씨가 뭐 상운도 있고 뭐 활동력이 제일 높아지는 때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에 뭐 상운이 좋았더라면은 올해는 그 상운을 가지고 내가 활동력이 많아지는.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프로그램 개편하는 것도 많이 새롭게 MC를 살 거고 하실 건데 이게 내가 급한 마음에 돌다리가 무너지는 형국이다라고는 하거든요. 여름에는 조금 이제 돌아가는 형국이 있을게 제자리 한다. 그러니까 새롭게 개편되는 MC 같은 거를 들어가더라도 그게 이제 인기가 있어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이렇게 스탑이 되거나 좀 돌아오는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. 근데 여름에 한정적이에요. 그래도 여름에 조금 이렇게 하고 잠깐 휴식 기간에 가지긴 할 거예요. 여름에 중단수가 되는 형국이라고 하시니까 프로그램도 몇 개 조금 하차하고 조금 쉬는 형국이긴 하지만 박나래 씨가 이번 가을 좀 지나서 겨울에 올해 연말에 진짜 대박의 기운이 들어와요. 이게 좀 금전수로 큰 금전수가 좀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아마 박나래 씨도 지금 요 만약에 뭐 풍문이 도는 요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망신수가 좀 들어오는 형국이긴 하거든요. 내가 재정비하고 앞으로의 좀 뭔가 이렇게 언행에 대해서 좀 조심해가지고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뭐 요거를 뭐 안 좋게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요때 제대로 내가 재정비를 해야 돼요.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나아간다면은 아마 금방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아무래도 뭔가 하차를 하게 되거나 여름에 그쵸? 뭔가 이렇게 좀 계속 풍문이 되어서 망신수가 되거나 근데 내가 볼 땐 요거 말고도 또 있거든요? 아직 여름이 안 왔잖아. 이제 여름 이제 들어가는 시국이잖아. 요번 여름 되면 계속 풍문이 좀 돌 거예요. 그러니까 좀 언행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조심해야 된다. 근데 좀 박나래 씨가 민감한 그 부분 좀 건드리는 게 있어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게 있잖아. 뭐 중국과의 역사 문제, 일본과의 역사 문제나 아니면 남녀 간의 뭔가 좀 민감한 주제. 아무튼 민감한 것들을 좀 박나래 씨가 좀 언행을 실수하는 게 여름에 크게 한번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뭐 내가 볼 땐 기자회견까지 하는 정도로 느껴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유의를 하셔가지고 올해 가을, 겨울에 좀 좋은 운기가 들어오는 거를 별 손실 없이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